양파 주머니 아시죠? 네. 양파, 양파 빨간색, 양파망. 예, 양파망. 양파망. 양파망 일반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집에는 인테리어상 그런 거못 써요. 이러시는 분들은, 예, 뭐, 인터넷에 보시면, 쿠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 얇은 망 팔아요. 네. 예, 300원, 뭐, 1500원씩 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라 대신 궁의 명주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제 지금 이제 삼재이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2021년에도 그 삼재가 이제 계속 이제 유지가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혹시 그 삼재 중에서 가장 삼재 중에 삼재라는 어떤 그런 시기와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삼재가 아직도 삼재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삼재는 3년을 가서 삼재예요. 근데 들어올 때는 들었어. 내가 삼재라는 거. 그러니까 올해는 점사를 보니까 눌삼재인데 모르는 거예요. 삼재 아직도 삼재예요? 이렇게. 삼재는 3년을 가야 삼재고요. 이 3년 안에는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들어오는 거. 삼재가 들어올 때는 말 그대로 들삼재고요. 삼재가 눕는다, 자리를 잡는다고 해서 눌삼재예요. 그리고 날삼재는 이제 삼재가 나갈 거라고 날삼재입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눌삼재였죠. 그러면 소띠. 닭띠, 뱀띠, 이세 띠잖아요. 그래서 이세 띠가 눌삼재였으니까, 눌삼재일 때는 대체적으로 몸이 많이 아파요. 예, 돈보다는. 금전으로 치고 가는 것보다는 몸을 많이 쳐서 병원 갈 일이 많고 잔병 치레가 많고요. 이유 없이 기운이 없어요. 이게 이제 눌삼재 때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신축년에는 날삼재입니다. 그럼 날삼재는 뭘까요? 이제 나가는 삼재니까. 그렇죠. 좋게 나가면 다행인데, 안 좋게 나가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죽어서 나갈 수도 있고. 갖고 있던 집이 나갈 수도, 날려먹는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자면, 날삼재니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삼재가요, 들어올 때랑 나갈 때가 제일 무서워요. 들어올 때는 표를 확 줘요. 막다 꼬이는 거죠. 인간관계고 뭐고 금전이고. 참 희한하게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옛날에 이런 삼재를 만들어 놨겠어요? 그러니까 그니까요. 이 우리가 역술이나 학술을 풀었을 때이 띠에 이 해가 들어오면은 안 좋기 때문에 삼재라고 이제 묶어 놓은 거잖아요. 조심하라고. 저희 엄마도 삼재일 때 수술하시고 교통사고 나시고 몸 다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갈 때 좋게 안 나가는 거죠. 예. 뭐 팔을 자르든 다리를 자르든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완전 박살을 내든 금전을 확 뒤집어서 집을 완전 박살을 내든, 아니면 뭐, 잘 살고 있는 가정이 뭐, 하나는 바람이 나가지고 깨지고, 뭐, 막 애가 공부 잘하더니 갑자기 막 집을 나가고, 뭐, 이런 게 이제 날삼재 때 부는 바람인데요. 근데 이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현관이라는 거는 운이 왔다 갔다 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예, 밖에서 안 좋은 걸 갖고 들어오기도 하고요. 안에 또안 좋은 운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순행하는 자리예요. 말 그렇죠. 그대로 도는 자리. 현관 머리 위에다가 우리 왜 벽시계 하면 이렇게 고리 같은 거 만들 수 있잖아요. 접착제 이렇게 해서 붙일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현관문이잖아요. 그러면 현관문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손잡이가 있잖아요. 예, 앞뒤 손잡이가 있으면 양쪽 옆이든 아니면 여기 위에든 이 삼각형 모양으로요. 양파 주머니 아시죠? 양파 빨간색. 양파망. 예, 양파망. 양파망 일반적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집에는 인테리어상 그런 거못 써요. 이러시는 분들은, 예, 뭐, 인터넷에 보시면, 쿠팡이나 이런 데 보시면, 얇은 망 팔아요. 예, 300원, 뭐, 1500원씩 합니다. 그런 망을 준비하시고, 안에다가 팥을 가득 채우세요. 생팥이에요. 또 삶아서 넣으시면 안 됩니다. 생팥을 넣으셔가지고, 이 현관문 세 군데에다가, 하나, 둘, 세 군데에다가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 나가는 삼재, 삼각형이죠? 천지인,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늘을 가리키기도 하고, 땅을 가리켜요. 모든 액수를 막아주는 삼각형 모양으로 딱 만드셔야 돼요. 삼각형으로 하셔서 요 안에다가 팥을 다 넣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날삼재 때내 액수를 막을 수 있다. 돈안 드리고 일단 하실 수 있는 비방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예, 뭐큰 금전이 드는 게 아니고, 중국산 팥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얼마 동안 써야 되나요? 그렇죠. 예, 1년 동안.
아, 1년 네, 나가는 동안, 네, 팥은 잘안 썩어요. 벌레도 잘안 생기고.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1년 삼재가 12월, 내년 12월 신축년 끝날 때까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왜? 내년 지금 날삼재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두시면은 나가는 액수의 삼재를 막으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팁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팁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혹시나 뭐 방송을 통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으면 또 댓글이라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